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카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 통해서 좀 더 간편하지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놓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독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돼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센트럴파크 2단지 네. 신청을 지금 보유 중인데요. 네네. 이곳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 상암센트럴파크 2단지라고 하셨고요. 보유하고 네. 계신다고 했는데 거주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거주도 하시면서 보유하시는데 이거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제가 18년 7월경에 집을 샀어요. 아, 그러시군요. 2018년이니까 한 5년 정도 꼬박 되셨네요. 그렇죠? 네. 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가격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뭐 좀 움직인다고 하는데 여긴 어떨까? 이것저것 궁금하신가 봐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있는 호재는 뭐가 있는지 전망은 어떤지 지도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상암 센트럴파크 2단지가 여기가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거든요. 지금 네. 여기인데 여기 뭐 아시다시피 경의중앙선, 뭐 공항철도 6호선 이런 것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200m 정도 떨어진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죠. 네. 예, 그리고 주변에 뭐 아시다시피 위쪽은 이제 수색 증산 유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다 이제 개발을 하는 그리고 입지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고요. 그다음 여기 이쪽으로는 가지올 유타운이라고 있고 주변에 전부 다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아파트가 바로 네. 이쪽에 롯데 복합 쇼핑몰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막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올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호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수색역에서 예, 상암 DMC역 이쪽 라인 그리고 이쪽 라인까지 여기가 이제 복합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즉 DMC 복합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이쪽은 뭐 문화 쇼핑 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쪽이 다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개발될 게 더 아직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주변에 호재들이 많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성산 시형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 통과해서 지금 뭐 진행을 하는 곳들이고 주변 다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있는 곳들 이런 지금 진행 중인 곳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가 지금 뭐 강북 횡단선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요. 예, 강북 횡단선 아시겠지만 뭐 청량리에서 저쪽 어디죠? 저 위에 그 목동까지 가는 거, 이런 것도 들어오고, 대장 홍대선도 원정에서 이제 홍대 입구까지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역세권에 있는 저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치는 충분히 저는 뭐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18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8년도에 한 4억, 한 4, 5천, 요때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 6억 한 2, 3천 이렇게 고점까지 갔다가 최근 거래는 없고 이제 호가는 한 6억에서 6억 3천 이렇게 지금 예전에 이제 2020년도 거래됐던 이제 그런 금액대로 지금 다시 이제 환원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쪽도 조금씩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호재들과 더불어서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라서 저는 뭐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 단지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죠. 그게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200세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200세대가 네. 안 되는 게 그게 유일한 단점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실거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거주하면서
이 아파트의 가치는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점에서 보유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평형대가 지금 좀 작은 평형이죠. 16평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살기도 괜찮은 곳이라서 보유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실거주하시면서 보유하시기에 가치가 네. 충분하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이 주변의 호재라든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아니면 관심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결정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또 주시고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사연 또 만나보고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